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아쌤입니다. 오늘은 모던 패밀리의 한문장 소리 튜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먼저 들어보실 건데요. 여러분이 아마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뭔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죠? 아마 이해가 가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단어들은 좀 잘 들려준 편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단어들도 다 아마 아시는 단어들일 거예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완벽하게 들리는 느낌은 아니야 라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빨라? 그쵸? 여러분, 이 문장 갖고 일단 보여드렸으니까 먼저 소리 내보세요. 소리 내보셨을 때 이 사람만큼 내가 빨리 되는지, 사실은 빠르게 소리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소리 내는 게 멋진 거야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빠르게 왜 소리가 안 나오지에 대한 분석은 해보셔야 돼요. 소리가 빠르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왜냐하면 소리를 효율적으로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비효율적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빠르게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먼저 여러분 편하게 읽어보세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우리 이렇게 다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비효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하는 속도의 빠르기는 사실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속도고요. 혹은 들었을 때도 너무 훅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 있는 거죠. 들어볼게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지금 방금 우리가 소리 낸 거랑 갭이 너무 크죠. 그렇죠? 자, 이렇게 소리 내거나 아니면은 보통 다 힘 빼고 또 빠르게 내시는 분도 있어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빠르게 했어요. 예! 자, 이것도 역시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힘 다 뺐을 뿐이에요. 오히려 원어민 입장에서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이렇게 소리 내는 게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전자가 훨씬 나아요. 듣기에는 후자가 좀 더 잘하는 느낌은 있겠지만, 자, 어쨌든 둘 다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소리를 내 입에서도 낼 수 있고 들었을 때도 내가 이 정도 속도로 할 수 있으면 듣는 것도 그게 되게 익숙해져요. 근데 내가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이렇게 해야지 되면 듣는 것도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내 입이랑 귀를 맞춰야 돼요. 점점 싱크를 맞춰야지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여러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요, 듣는 것도 효율적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간 것만 효율적으로 제대로 뱉어야 돼요. 나머지는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소리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빨간 부분으로 칠한 것만 먼저 뱉어주세요. 연습해볼게요. Shouldn't. Shouldn't 이러지 않아요. Didn't 이러지 않아요. Shoul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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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때 T가 뒤에 자음이 오기 때문에 살짝 끊어지는 느낌이 있지, shouldn't 이렇게 살려주지 않아요. shouldn't, shouldn't, shouldn't 하고 그냥 끝납니다. shouldn't. 그러니까 내가 shouldn't 이러면 벌써 박자가 늦어버리죠. shouldn't. 그 다음에 shouldn't she 둘 다 힘 주면 역시 또 박자 놓쳐버리죠. 따, 따, 따 박수 세 번에 끝나야 돼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이렇게 박수 세 번으로 끝나야 돼요. 그럼 박수하고 박수 사이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Shouldn't she? Shouldn't she? Shouldn't she? 그쵸? Shouldn't she have? Shouldn't she have? teeth. 역시 제대로 뱉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teeth. 이렇게 다 연습하셨어요? 자, 이제 연습하고 나서 얘네를 연결해 줄 거예요. 연결해 줄 때는 검정색 부분들은요, 그냥 이어주는, 박수하고 박수 사이에 이어주는 역할만 할 거예요. 다, 다, 다. 여기에서 얘네를 다 넣어줄 거예요. Shouldn't her teeth.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다, 다, 다.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이 상태에서 조금씩 빠르게 해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이 상태에서 조금씩 빠르게 하고 이제 감정을 넣어주면 얘가 이가 좀 더 나야 되지 않아? 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shouldn't에다가 제일 많이 뱉을 거예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Shouldn't에다가 왈칵 뱉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뒤에가 싸라라락 하고 끌어와요. 그 느낌을 아셔야 긴 문장을 편안하게 소리내실 수가 있어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과 악센트에다가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고 거기다가 제일 많이 뱉어준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Shouldn't에다가 왈칵 쏟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숨 마시고 그렇죠?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훨씬 더 잘 되죠. 그쵸? 자, 그 다음 게 조금 어려워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자, 하나하나 연습해 볼게요. See. 연습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See. S가 역할해 주셔야 돼요. Kids. Kids. Run, running, park, park, look, look, sharks, sharks 이러지 않아요. Sharks, sharks. 그래서 목구멍에서 K를 막아주셔야지 sharks 이렇게 소리 내지 않죠? Sharks.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빠르게 만들어주는 애들은 빨간 애들이 아니라 이 검정 애들이에요. 이 검정 애들이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I see these 이러면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얘네는 효율적으로 얘만 뱉고 나머지는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see, see, I see this.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어지고 C만 들려져요. I see this. The data. I see this. 뭐랑 똑같냐면 바나나 리듬이랑 똑같아요. Banana. I see this.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죠. 바나나랑 똑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I see this. I see this. 그 다음에 kids running. Kids running around at the 여기까지 여기까지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뱉어주고 running around at the park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뱉어지고 얘네는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버해서 소리 내볼게요. Running around at the 이렇게 힘 뺐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Running around at the 나머지 근데 입 모양은 다 하는 거죠. Running around at the Running around at the Running around at the 이거를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얘만 뱉고 나머지를 편안하게 끌어와야 돼요. 뱉고 끌어오는 거예요. Running around at the Running around at the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Running around at the 그리고 이렇게 배워놓으시고 나면 빠르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편해져요.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이게 훨씬 더 힘들어요. Running around at the park 한 번 더 나가요. Running around at the park 제가 지금 하는 몸을 좀 같이 따라해 보시면 훨씬 리듬을 느끼시는 데 도움이 돼요. Running around at the park. 이거를 점점 빠르게 하시는 거예요. Running around at the park. Running around at the park. 훨씬 편하죠. 이거를 여러분이 따로 했었던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안 들립니다. 거의. 여기를 여러분이 park and day 이럴라 그러면 이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항상 and day가 and day 이렇게 나와야 돼 라고 기대하고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안 들려줘. 그러면 이 이질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어는 좀 따로 연습을 항상 하실 필요가 있어요. and는 and 이렇게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거의. 얘는 거의 슈와 엔에서 그냥 엔만 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they는요. 얘 돼지꼬리예요. 돼지꼬리에 그런데 기능어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the 이렇게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윗니 뒤쪽에다가 빠르게 대고 they 이렇게 처리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으면요. 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And they를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들리죠. 들어볼까요?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park and they look like park and they look like 안 들리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치 한 단어처럼 들리잖아요. Park and they. What? 이게 영어의 짜증남. 갑자기 왜 랭킹하고 난리야. 그래서 뭔가 새로운 단어처럼 들리죠. Park and day라는 단어가 있어? 이런 느낌이죠. Park and day. 왜냐하면 K 다음에 이 슈와 N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한 단어가 되는 거죠. Park and가 아니라 Park and. Park and. Park and d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소리를 이렇게 내니까 일단 안 들리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절대 이 속도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능어의 중요한 점이에요. 기능어가 힘이 빠졌을 때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Park and day. 그리고 이렇게 링킹이 돼버리죠. Park and day. 자, 그 다음에 look like sharks. 이것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면 안 들려요. Look like. Look. 이러면 박자 놓쳐요. Look. 하고서 그냥 목구멍에서 막아주셔야 돼요. Look like, look like, look like. 그 다음에 sharks. 여기서 또 sharks 이러시면 안 되고요. 목구멍 막아서 sharks, sharks, sharks. 요거 보통 R 사운드 잘 안 내시는 분들 많아요. 신경 쓰셔야 돼요. Shark, R의 입모양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Shark, sharks. Sharks. Okay. 자, 이렇게 연습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천히 먼저 해볼게요.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여기서부터까지 한 호흡이에요. 한 호흡인데 지금 슬로우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숨이 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 호흡이니까 한 호흡으로. 떨어지지 않게 음이 이어져야 됩니다. 대신에 빨간 부분은 슬로우에서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이 상태에서 점점 빠르게 오시면 돼요. 조금 빨리 와볼까요?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빨리 와볼게요.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자, 여기서 근데 조금 더 편하려면 어디다가 뱉는 거를 조금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I see these kids.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 아이들이, kids들이 파크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내가 보는데 걔네는 거의 뭐 상어 같던데?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릴리가 이빨이 잘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얘 이빨 좀 놔야 되지 않아요? 더? 라고 하면서 애들은 보니까 거의 뭐 상어 같더만 이런 말투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Kids, 애들이 sharks. 이게 중요한 말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네를 더 많이 살려주시면 더 편해집니다.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그쵸? 하나에다 더 뱉는 게 있으니까 훨씬 더 처리하는 게 편해지지 않아요? 그쵸?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 하고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자, 다음 문장인데 kids에다가 제일 많이 뱉어볼게요. shark랑.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처음에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서 좀 되면 빠르게, 좀 되면 빠르게인데 전체적으로 빠르게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이 과정을 거쳐서 점점 빠르게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해서 빨라지고 편해지고 효율적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명료하게 모든 소리가 다 하나하나 다 들릴 거예요. 들어보세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어때요, 여러분? 잘 들리죠? 자, 이런 식으로 소리 튜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귀도 당연히 좋아질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상하는 소리가 내 입에 나오는 소리니까. 그럼 듣는 귀도 좋아지면서 내 입에 나오는 소리도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정확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오늘 많이 많이 연습해 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챌린지가 되는 문장으로 갖고 와 볼게요. 수고하셨어요.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 Shouldn't she have more teeth? I see these kids running around at the park and they look like sharks.